오늘은 뭐 스포츠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야구, 농구, 축구 뭐 다 좋아하는데. 자, 근데 저는 주목할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바로 강정호 선수였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강정호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타격의 달인이거든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도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방망이를 놓고 선수 생활을 마감했어야 했습니다. 강정호 선수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정호 선수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아, 여기에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이제 국내로 돌아올 수도 없고 미국에서도 거의 퇴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리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도미니칸 리그로 갔어요. 메이저리그가 도미니칸 리그에 갔다는 얘기는 이것은 거의 낙향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정호 선수는 그 도미니카에 왜 갔을까? 결국은요, 거기 가서 중요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도미니칸에 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도미니카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무려 몇 달이 지나는데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강정호 선수는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카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이었던 그가, 야구를 미친듯이 사랑했던 그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으로 결국 선수 생활이 퇴출이 됐지만 도미니카에서 훌륭한 선교사님을 만나 완전히 삶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구할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불평하잖아요. 일이 안 될 때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일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그랬던 적도.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안 됐을 때가 주님과 연결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던 사실. 우리 강정호 선수가 그 한 사람, 그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누가 나한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